코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은데요.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시끄러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산소 부족과 수면 결핍을 유발해서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돼서 부정맥이나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심부전, 고혈압, 뇌혈류량 감소에 따른 뇌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40에서 69세 남자의 27%, 여자의 16%에서 수면호흡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주간에 과도한 졸음증을 동반한 수면 무호흡증의 유병률은 남자가 4.5%, 여자가 3.2%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심한 코골이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구를 활용한 비수술적 치료가 많지만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이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는 수면 시간 동안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해서 공기가 원활하게 인체에 공급되도록 해주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 치료를 위해 코와 목구멍 주변의 조직들의 일부를 제거하는 절제술과 고주파 등을 이용하여 혀의 뒷부리나 연구개를 수축시켜주는 기도 확장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비용이나 고통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나 재발률이 높다는 문제도 나타나 최근에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기도를 확장해주는 기계나 기구를 이용하는 양압식 기도 확장 기계와 구강형 기도 확장 기구인데요. 모두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양압식 기도 확장기는 일명 양압기는 모터를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하고 호수와 마스크를 통해서 코로 불어 넣어서 기도를 부풀려 주는 방식인데요. 이 기도 주변에 조직들이 늘어져도 숨길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 바람 인형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이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심이 보다 높아졌고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면 많이 처방되고 있지만 호스나 마스크 등 기계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점이 단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기계식 인공호흡으로 인해 인체가 스스로 호흡을 하려 하는 자생력이 저하돼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의 부작용까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기계 호흡의 들숨과 인체의 날숨이 충돌하면서 기계 호흡을 이겨내지 못하면 호흡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구강에 착용하는 제품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데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의 원리는 아래 턱을 앞으로 당겨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가 다르고 원인도 달라서 아래 턱의 전진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효과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입안에 착용하는 제품이므로 이물감의 정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고정형 구강장치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에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턱을 움직일 수 없다는 불편함과 입을 벌리면 아래 턱이 분리되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마다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가 다르고 원인도 다르다는 것인데요.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 턱을 전진하는 위치를 찾는 기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환자의 치아를 본떠 제작한 3세대 구강장치에 이어서 최근 개발되어 특허 출원한 0.1mm까지 미세 조절 장치가 장착된 4세대 장치의 경우 조절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사용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셀프케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도 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것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